북한에서 한 대 오면 세 대 보내라. 이 윤 대통령 메시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틀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날아다닌 이후에도 일단 군이 연일 우왕좌왕하는 듯합니다. 어제 오전 점심에는 강화도에 있었던 새떼에도 놀라더니 이번에는 풍선에도 화들짝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자체 판단해서 배낭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막 머리 비추면서 서고 막 다리도 저리고 막 아이고 온몸이 막 말도 못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이도원 의원님. 네네. 강화도에 있었던 건 알고 봤더니 새떼로 확인이 됐다. 뭐 여기까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올 밤사이에도 알 수 없는 레이더에 알 수 없는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서 전투기 긴급 출격했는데 풍선으로 확인이 됐다. 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유사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출격하는 것도 뭐 만반의 준비체세, 과잉 대응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 갖고 군당국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태세는 가급적이면 강력하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때 이라크전을 이끄는 그 중부사령부에 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떨 그 적이 오지 않았는데도 적으로 오인해서 출동하는 육군은 물론이고 비행기도 굉장히 전투기도 많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제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 생각하기에 그 평화 무드에 젖어서 우리 군의 태세가 다소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군 저 여러 가지 복무 기회 같은 것을 좀 바로잡는 그 계기도 필요하고 예. 하나만 더 그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이제 그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벌컴포로 준비된 사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벌컴포는 그 사격 사정 거리가 2km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그 무인기를 3km 고도로 띄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북한은 늘 우리의 전력에 맞춰서 대응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그 대비 자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 갖고 군 태세 전반을 점검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